팩터의 이미지 뿌리기 기능입니다. 이미지 뿌리기 기능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선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에디트 기능을 활용하셔서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후에 뿌리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곽선 기능은 지금처럼 개수와 간격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오브젝트 바깥쪽으로 똑같은 모티브가 생겨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뿌리기 기능입니다. 먼저 프리드로잉을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모티브를 에디트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한 후에 뿌리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뿌리기 기능을 사용할 때는 아래에 있는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뿌려질 위치도 같이 선택을 합니다. 다음 캔버스에 드로잉을 하시게 되면 오브젝트가 지금처럼 뿌려집니다. 아래에 있는 간격이 아닌 개수를 선택하시게 되면 10개의 오브젝트가 프리한 드로잉 안에 자동으로 뿌려집니다. 뿌리는 방법과 위치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만약에 대각선 방향으로 양쪽에 뿌리게 된다면 이미지가 양쪽으로 그리고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뿌려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티브 기능입니다. 모티브 기능은 다양한 오브젝트를 파일에 등록해 놓고 언제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원하는 모티브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다음 뿌리고 싶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음 아래에 있는 기능들을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뿌려주시는데요. 최대 개수는 그림을 그려지는 라인 안에 오브젝트가 최대 개수만큼 맞추어져서 뿌려지는 기능이고요. 개수는 지금처럼 그림 그려지는 라인 안에 오브젝트가 20개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의 크기도 지금처럼 조절하셔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간격을 0.5cm로 조절하시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의 간격이 0.5cm 간격으로 뿌려집니다. 이미 그려진 선이나 곡선에도 오브젝트를 뿌려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편집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모티브에 원하는 모티브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다음에 모티브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모티브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티브를 그림을 그리신 후에 편집 기능을 사용하셔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모티브에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오브젝트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오브젝트는 지금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벡터의 반복 기능입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후에 반복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벡터의 반복 기능은 표준과 가로 분할, 세로 분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준 반복은 가로, 세로 같은 위치에 반복이 전개가 되고요. 가로 분할은 아래 방향으로 패턴이 반 스텝씩 어긋나게 전개됩니다. 세로 분할은 세로 방향으로 반 스텝씩 패턴이 어긋나게 전개되는 방법입니다. 패턴을 반복할 때는 아래에 있는 간격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센치고 가로, 세로 1cm 간격으로 패턴을 반복하고 싶으실 때는 지금처럼 패턴의 간격이 1cm씩 벌어져서 전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수치를 입력해서 간격을 보다 다르게 전개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반복 개수 기능은 반복을 하실 때 원하는 개수만큼 패턴을 전개시키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두 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오브젝트가 가로, 세로로 두 개씩만 반복이 되고요. 세 개를 입력하시면 세 개씩만 반복이 됩니다. 패턴을 전개하실 때 아래에 보시면 오브젝트 자르기 기능이 있는데요. 가로 분할이나 세로 분할을 할 때 패턴이 중간에 잘려서 전개될 때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잘라주는 기능입니다.